뭐, 이 전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낸시 여사와 같이 점성술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CIA, 미국의 CIA에도 지난 20년 동안 점성술사를 고용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측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마 노스트라다무스로 전 세계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2차 대전도 맞췄다, 모두 맞췄다, 뭐다 얘기를 하죠. 제 생각에 이 사람 가장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센츄리스, 세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측한 게 3천 개 정도 됩니다. 3천 개 정도. 그럼 3천 개 중에 몇 개가 맞췄는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아주 점의 우호적인 고객은 전혀 그렇게 안 계산하고 안 맞춘 것 같은 것도 맞춘 거로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히물러가 불을 일으켰다. 그냥 히물러가 불을 일으켰다고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건데 해석을 잘 해주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에서 최고로 예언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죠. 신이 내렸다는 뭐 점쟁이들의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적으로 그 재밌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 학자가 한 얘기가 벼룩의 귀는 다리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잡아서 다리를 띄고 놓고서 뛰어, 뛰어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벼룩 안 뛰는 횟수를 체크하고 그렇게 500번을 했습니다. 500번을 하면 결론이 명확하죠. 뒷다리를 띄고 나서 뛰라 그러니까 안 날아가니까. 그렇지 않고 뛰라 그러면 뛰니까. 그래서 벼룩의 귀는 뒷다리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론하고 우리가 신이 내려서 신이 나한테 고객의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는 말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확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률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선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에 대한 친숙하긴 하지만 굉장히 낯설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확률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아, 이게 어떤 확률인가? 그리고 그 확률에 맞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대표성의 오류라는 가장 많이 범하는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범하기도 하는 그러한 오류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또한 유용성의 오류, 또 징크스, 우연 이런 데 대해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난 사흘간 첫 번째 시간은 계량적 분석 능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차별적인 자신의 브랜드가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영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론조사의 시대에 여론조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안목을 높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확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오류를 자주 범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숫자를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그 언젠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로서 우리는 숫자 정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숫자 정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여러분의 경쟁력은 뭘까요? 숫자에 친근하게